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근데 타이틀 내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사심리 개인 뭐 2018 뭐가 진짜예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작한다. 특히 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왜요? 저희가 오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마법으로 미리 파악을 하신 거예요? 관심법. 오, 예. 상당히 흑마법의 원단을 사용하시는군요. 네, 근데 누구세요? 아, 저 이웃집 아니입니다. 이웃집 마녀. 그럼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이웃집 언니입니다. 이웃집 언니. 네. 네, 어떤 사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길 잃은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무작정 사연을 보냅니다. 뭔가 답을 주세요. 저는 지금 20살과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올해 큰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나니 둘째 아이 대입 문제가 또 남았네요. 그래서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기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 공론화한다는 걸 보고 이 나라의 교육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 공론화인가요? 너도 나도 손대기 어려운 과제이니 교육부에서는 그냥 뜨거운 감자 이래저래 주고받기 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화가 났거든요. 공론화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원장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보고 솔직히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바보 취급당한 기분이에요. 부정부패를 막는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분을 내세운 것이 말이 되나요? 혹시 아이들이 공정하게 대학을 들어가고 공정하게 입시 비율을 잘 만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가요? 단순한 생각인가요? 멍청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가 바보 취급받는 거 맞죠? 솔직히 저도 우리 아이가 소위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랬습니다. 인서울 대학이라는 것으로 겨우 만족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짓을 한 것 같아요. 더 유리한 입시 전형이 무엇인지 고민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큰딸이 고3이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발 내가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줘 라고요. 제가 큰 아이 대학 문제로 불안해하니 그럴수록 아이는 더 불안했다고 뒤늦게 얘기하더군요. 그런 말을 아이에게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아이들 인생 목표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지도 못했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며칠 전 열린 첫 공론화 기사에 실린 기사 내용과 사진들을 보며 더 혼란해졌습니다. 사진 속 피켓에 적혀있는 공정한 수시 전형, 수시 정시 통합, 희망주는 대입 경로 마련하라 라는 말들은 누가 하고 싶은 말들일까요?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일까요? 사실 많은 아이들은 수시든 정시든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쳐하는데 말이죠. 둘째에게 너도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물론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이라도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공정성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다면 공정성보다는 차별성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입제도가 어떻게든 결정나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 라고 아이한테 물으니 아이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교육이 수능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학교 생활 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어른들이 찾아주면 좋겠는데 하더군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고민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른이 되어 살아갈지를 더 잘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 이슈로 둘째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보고 덕분에 아이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공론화를 하든 뭘 하든 우리나라 입시에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저는 아이들이 좀 더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입시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둘째는 덜 힘들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왕 공론화가 시작된 마당에 아이들이 좀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학교나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길 잃은 것 같은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길 잃은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제대로 된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길을 찾아. 네, 물론 길이 아예 없으니까 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길을 잃은 게 아니고요. 그냥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그렇죠. 그럴 때는 길을 뚫거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사연 주신 분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이분은... 근데 이게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요?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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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요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분 사연 자체가 답답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려주고 왜 답답한지도 알려주거든요. 제가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왜요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교육 상황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놓고 뭐라고 붙냐, 뭔가 답을 주세요. 보통 저한테 많은 분들이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물어봐요? 문제가 뭐냐? 네? 그렇죠. 문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답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교육 문제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정확히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휴, 정확히 그게 바로 네. 대한민국 교육에 쓰인 문제예요. 네.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서 답만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늘 겪는 문제잖아요. 이 시험의 문제는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답은 찔러야 돼. 근데 소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입시 제도가 문제고 뭐 학교 정상화가 안 돼서 문제고 그렇죠. 공교육의 정상화 또는 심지어는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 그게 다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가 아니야. 네. 전 이 공정성의 개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대입 입시를 공정하게 한다라는 게 그렇죠. 공정하다는 게 뭐 똑같이 배분을 하나씩 하나씩 준다는 건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한테 조금 더 많이 줘서 뭔가 시달을 비슷하게 함께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게 더 공정하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죠.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부나 그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흠.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는 공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공론화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공론화라는 거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 하면 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답인지도 모르지만은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 가장 욕 안 먹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공론화가 되는 거죠. 답정론 탈핵? 그렇죠. 탈전서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끌끌어온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특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또는 다른 결정이 되더라도 그건 우리가 정책이 바뀐 게 아니야. 당신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렇죠. 공론화에 의해서 결정했으니까. 할 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할 말 없게 만드는 것도 있고 스스로 자기 정당성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거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스스로 정당성이 있으면 그거를 밀고 나갈 텐데 그럴 만큼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높죠. 근데 뭐 그 모든 거는 1차적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또 보느냐에 따라 우리 편이냐 또 우리 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누군가를 정하는 순간 이 공정성이라는 거에 단어가 헤쳐지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찔리는 게 막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분 학부모 입장에서 사연 주신 이분한테 사실은 뭐가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다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기보다는 이분이 마음 편하게, 이분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엄마의 생활, 또 행복한 학부모의 생활을 할수 있는지 알아요? 아이가 잘 하겠거니 할 거라고 믿는 마음? 그럼 나중에 그안 믿는 믿죠. 게이 배신당하면 얼마나 분노가 심하게 생긴다고요? 아니면 약간 내 자식 아닌 듯한 마음? 내 자식 아닌 듯한 이분이 지금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죠. 좋죠. 맞아요. 가능만 하려면. 좋은 지적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살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편하겠죠. 뭐, I'm your mother, not 이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거는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우리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라는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운명이 나의 운명까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더두 배의 불행을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처하는 건데. 대부분은 좋은 교육 이꼴 뭐 사회적인 성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면 또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데. 그런데 뭐, 그럼 서울대학교 나오면 세상에서 뭐 좋다는 일을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박사님. 아, 저요? 네, 하버드 그렇죠. 졸업하시고. 하버드 졸업하고 대학 교수하다가 잘리고 진짜 행복하죠, 뭐. 그래서, 물론, 제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것 자체가 저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요, 시험을 잘 붙는다는 측면에서 좋은 대학, 뭐 이런 그 의미가 있었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 그리고 재밌게도 하버드 대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당신이 얻은 이 학교의 타이틀은 당신한테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 어떤 자산이요? 적어도 내가 처음 자업을 구할 때, 나한테 훨씬 많은 기회를 줄 거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건 사실이거든. 맞아. 그런데, 재밌는 건 내가 교수가 된 다음에 어떤 교수,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교수, 그 사람은 미국에서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는 미국에서 뭐탑5 안에 들어가는 교수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웃으면서 농담 삼아 그랬어요. 너참 그래도 너가 너 나름대로 그이 연구를 할수 있고 이 정도 성과를 낸거참 대단하다. 내가 봐도 내가 참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인색한데 너 업적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얻어맞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궁금하다야. 너의 어떤 부분이, 어떤 경험이 너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했냐?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소리가 나는 하버드 A를 나오지 않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박사를 받고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학자로서 살때 자기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그것이 하버드나 예일 나온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네트워크에 자기가 인정받거나 들어갈 수 있으려면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지금은 뭐 진짜 하버드 예일에서 자기 보고 교수로 오라고 그래도 너 땡큐. 내한테 지금 받는 연봉의 5배를 주지 않으면 안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지만은 분명히 자기한테는 그게 훨씬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는 거. 뭐 자기가 우리를 이야기하면 뭐 후진대학 나왔다고 해서 좌절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는 표현을 했을 때, 얘 진짜 제대로 심리학 공부했네. 그리고 지가 공부한 거를 자기 삶에도 적용을 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사연에서 아이가 저렇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입시 제도에 관련된 기사들을 읽지 말아야 돼요. 맞아. 되게 더 혼란스럽게만 그럼요. 만들고. 그리고 아이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엄마는 너가 대학을 알아서 가면 좋고
네가 대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나는 나이 상관은 관계가 없어. 그건 너의 삶이야. 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편안하게 좀 마음 편해져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엄마가 쉽지 않은 길을 택해야지 엄마도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가장 불안한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요.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설명회 또 학원 설명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엄마들이 가장 불안하고 그리고 그런 엄마일수록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혼자 공부하셨네요. 아, 엄마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건 하나만한 공부예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을 더 볼까. 남들이 다 이런다더라.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냐. 너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냐. 이런 식의 걱정만 가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런 걱정을 정부가 사실 앞장서서 주장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교육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본질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교육의 본질을 모른다. 교육부 관리들은 교육의 본질을 모른다. 그러니까 본질이란 그 말은 아는데. 그렇죠. 정부는 자신에게 그 필요한 사람들을 키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어, 그렇죠. 교육부 고위 관리가 그랬잖아요. 이 99%의 개돼지를 위하고 1%의 엘리트 인간들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명이라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그렇죠. 본인은 99% 개돼지에서 1%의 엘리트로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그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아주 교묘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 제도를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언제든지 외국을 보낼 수 있는 옵션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99%의 개돼지들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해야지 공정한 나라가 되잖아요. 갑자기 할 말이 없죠. 갑자기 어린이날 노래가 생각났어요. 제가 어린이날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5월은 부르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이랬거든요. 네. 근데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의 쓴다 예. 2절 가잖아요. 2절 첫 마디가 네. 우리가 자라서 자라면 나라의 일꾼이 된다. 맞아. 아, 우리가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 된다고? 네. 저는 그 가사 듣고 그 아, 후로 진짜 개돼지 어린이날 노래가 못 들었어요. 아, 아유, 엄마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된 세뇌 교육이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근로자를 육성한다는 그 멘탈리티가 사실은 일본 사람들 충실한 황국 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그 취지하고 어린이날을 만드는 것 아주 잘 부합되는 것이 이런 행위가 되는 거죠. 갑자기 가슴이 막 저려오시죠? 네. 네. 뭐 다행스럽게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은 돼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여전히 또 다른 식민지들이 줄줄이 예, 그 식민지 종주국이 누군지를 알 수는 없으나 예, 우리 모두 식민지 신민의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네요. 그게 이 나라의 교육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라고 한다면 지금 입시 제도에서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마찬가지냐면 일본의 노예들을 노동을 시키고 나서 너희들한테 품상 나눠줄 때 얘는 빵 한 덩어리 너는 반쪽 너는 한 덩어리 반 어?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쟤는 한 덩어리 반을 주고 저는 한 덩어리밖에 안 주세요? 야 너는 출신이 나빠 얘는 출신이 좋으니까 한 덩어리 반이야 억울하면 출세 정말 그리고 또 이 대학 입시를 통해서 자 좋은 대학에 가면은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공정한 거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불평등한 그럼요. 이 사회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사회적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치 좋은 대학에 가면 구원의 동아줄을 내가 얻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나는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어. 있고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더 나은 기회를 얻고 나은 누릴 수 환경에서 있어. 신분상승. 신분 상승이 된다는 이 멘탈리티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데 사실은 난그 부분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를 가는 게내 신분 상승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좋은 대학이라는 거가 환상이다. 어차피 좋은 대학을 나든 나쁜 대학을 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별 차이가 없다. 그건 하버드 대학의 70년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고 황상민을 통한 50년의 생존 경험에서도 그렇다. 근데 그런 좋은 대학을 또는 좋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안 믿는 이 희한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야. 그것이 마치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처럼 믿어야 될것 같은 복음의 메시지라고 굳게 굳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만족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I'm still hungry 이러면서 더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됐어. 내가 좋은 교육만 받았으면 적어도 이병철처럼 또는 이근희처럼 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그까지는 안 바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난 좋은 교육 못 받아서 이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또딴 것도 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나는 뭐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해서 뭐 이래. 난 집이 없어서 이래. 그렇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현재 자기가 불만족한 이유를 갖다 대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뭐 그걸 통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진짜 이 사연 주시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김영란 그분을 이 공론화 위원장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진짜 코미디거든요. 진짜 저도 이걸 보고 아, 나 바보 취급 당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그니까. 만들었다는 그 아주 정확한 증거가 바로 이런 거죠. 네.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면 거기에 돼지들이 그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을 세뇌시키면서 본인들이 진짜 독재자로 착취하고. 착취를 하는데 도와주게 만드는 그럴 때 노래 부르는 거. 네, 맞아. 진짜 이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짓이 다 거짓인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공정하고 깨끗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이 있고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란법 만들면 부정부패가 없어질 거라고 쇼를 한이 나라에서 진짜 코미컬해요, 이건. 예.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분 참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교육부나 정부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를 지적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연 보내주시면 참 놀라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분이 아이가 실현하고 싶었던 꿈과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거를 정작 아이가 대학교 가고 나서 느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그러면 둘째 아이에 대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안 하실 것 네,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당신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배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사 클릭을 하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여전히 기사 클릭하면서. 그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수능에 대한 질문만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도 얼마나 헷갈렸으면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수능이 뭐 공정하니, 뭐 그게 공론화위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 그거 어차피 신경 써봤자 아무 상관없거든요. 차라리 애한테, 애야, 너 공부는 왜 한다고 생각하니? 지금 네 공부하는 게 즐겁니? 재미없니? 왜 재미없니?
어떻게 하면 너가 공부하는 게 좋을 걸까? 진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 너무 뿌듯하다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하면 들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에.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오. 중학교 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다니면서 되게, 그러니까 공부도 재미를 못 느낀 것도 있었고, 네. 일단은 성적으로 마치 약간 제가 성적이 안 좋으면 얘 인격도 안 좋은 것처럼 그렇죠, 선생님들이 취급을 그렇죠. 했고, 예. 학교 안에서 공정성이 이미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예. 공정성이라는 걸 적용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이 가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도 선생님은 너 컨닝했지? 이런 태도를 보이셨고, 예, 굉장히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캐나다에 가서 처음으로 정말 밤새 가면서 재밌으니까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관심 있는 거를 또 텍스트북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찾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또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됐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에서 피드백도 잘 받았고. 그럼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각기 다르게 대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저참 웃긴 게 교육에서 공정성을 찾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교사한테 교육에서의 공정성을 요청을 한다는 건 미친놈이죠. 그거는 교사가 마치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밌게도 모든 교사가 학생들을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는 희한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알고나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배울 때 진짜 잘못 배운 건요. 교육이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잘못된 맞아요. 생각이에요. 근데 왜 교사들이 아이를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우리는 가진지 알아요? 가지게 됐는지 이유 혹시 아세요? 본인이 더 힘드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학생은 교사에게 있어서 시험 평가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학교 가면 긴장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항상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기 때문에 평가에서의 공정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는 거는 지금 평가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 행위의 공정성, 또 행위의 진짜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 교육부나 이 나라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평가와 시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려는 거죠. 그러게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이나 재판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교도소와 학교가 동일한 거고, 그래서 이 교육의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학교를 좀더 어떻게 하면 이 재판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평가가 되는 교도소처럼 운영이 될 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학교의 정상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그렇죠. 모르겠었거든요. 공교육의 정상화는 교도소처럼 운영하자. 그래서 대법원장 출신 분을 이제 이 교육공론화 위원장으로 아마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심리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아주 뭐 답답한 거야, 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학교에서는 꼭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자기 포트폴리오 발표라는 걸 했어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떤 장점이 있었고 내가 어떤 단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대학에 이런 전공으로 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항상.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네가 왜 한국 사정과 다른 또 이야기를 아니, 그래서 하냐부터 저는 그게 시작해서, 되게 좋았다. 네, 저를 좋으면 돌아보고. 너는 그러면 캐나다 가라 뭐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얘기는 아니고. 이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상황에서
진짜 치열하게 경험한 거기에서의 문제인식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먼 나라 선진국 이야기를 하면, 그건 네 가서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안 그럴 하기 것 때문에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막연히 인식은 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나 또는 뭐이 교육부 또는 학교에서 그걸 해주기를 기대하니까, 답을 찾아주기를 기대하니까 지금 이분이 막연히 의문을 가진 거하고 지금 이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하고 상당히 갭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혼란스러워하는 것 네. 같아요. 이분은 지금 당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지금 원하시나요? 아니면 당신의 자녀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른으로서 잘 살아가는 그런 힘을 기르기를 원하시나요? 어느 쪽인가요? 둘다막둘둘 다. 다죠. 오케이. 둘다 생각한다. 그럴 때, 일단적으로 우선순위는 어느 쪽인가요? 후자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분이 우선순위는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삶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른이 되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대학 가는 거하고 그런 어른이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참고 이 대학에 걸리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은, 아이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어른이 되는 거는 대학을 가는 거하고의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가는 것이, 특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걸 가는 것이 그것의 조건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버려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당위성만 남게 되는 거고, 그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위해서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또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수 있는 어른이 되는 힘을 기르는 거, 이거조차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황금알을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일을 죽여버리는,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논의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교육부가 대학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또는 뭐 수시가 좋다, 정시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모든 대학이 학생들을 뽑는 건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뽑아라. 정원 조정도 없다. 그리고 등록금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아라. 뽑고 싶은 사람 니들 마음대로 뽑아도 된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다들 멘붕에 빠질 것 근데 같아요. 약간 그게 미국의 경우 아닌가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다른 나라 유학 보낼 부모들은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보고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세세하게 대학을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EBS까지. EBS까지. 예. 진짜. 그런데 교육부는 더 나서가지고, 그러면 공론하게. 공론화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모든 거는 교육부 관리들이 교육부의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이 혼란을 조장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된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지? 전화 한 통이면 입시 제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것도 장관도 아니야, 차관이. 차관이. 이런 나라라는 걸 더욱더 학부모들한테 또 대학에 강조하면 할수록 교육부 관리들은 더욱더 엘리트가 되고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는 그 상황이 더 벌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라도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황에서 본인이 막연히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싶습니다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진짜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어쩌면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아주 놀라운
이 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그걸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농간에 지금 놀아나는 진짜. 바보가 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잘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냥 또 역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릴수록 더 교육부는 더 이용하는 아,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알긴 알아요. 이렇게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에는 뭐 거기가 거긴 거별 차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력감을 느껴서 그냥 알아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개돼지로 만들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더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학교나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학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는 꿀꿀! 이 맞아, 맞아.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학부모 단체가 만들어지고 난리 치는데 학부모 단체들은 놀랍게도 교육부의 앞잡이 노릇이라거나 교육부에서 삥 뜯는 시민단체로 아주 급속하게 변질이 되는 게또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에이, 근데 재밌는 건요. 대학이라는 게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다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권한이 박탈돼서 정부가 지정해 주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가 배분해 주는 그 알량한 돈에 연연해 가지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래서 거의 중소기업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맞아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산업협력단. 네, 산학협력들을 빙자해가지고 교육부 그 돈줄 받으려고 교육부에 매달리는 그런 식으로 대학이 운영되면 사실은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또 다른 고등학교 연장선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부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다니려고 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되고, 그리고 교육부 자체의 존재가 왜 있어야 되는가, 국가에서 심각하게. 지금 한국 시민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국가가 교육을 통제해야 되는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면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지 않는 국가로서 이미 변신하고 남았어야 되거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 쌍팔년이라고 그러나요? 쌍60년대, 70년대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고 한국 시민을 키워낸다는 그 멘탈리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부라는 존재에서 입시가 계속 끊임없이 장난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를 진짜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편하게 애를 대학을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아이를 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러면 참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요, 아닙니다. 대학을 갈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아이에게 대학 교육은 진짜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가 된다는 거꼭알 필요가 있어요. 네. 좋은 말씀. 네, 뭐, 이 사연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까? 네. 네, 누구시죠?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네, 마녀분, 오늘 밤에 너무 열심히 빗자루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